이번 시간에는 삼성 에보 840 SSD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트북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분리한 다음에 새로 구입한 SSD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노트북은 이렇게 연결하는데, 만약에 데스크탑이라면 이렇게 3.5인치 가이드에 SSD를 이렇게 장착한 다음에 기존의 하드 연결하는 방법 그대로 SATA 전원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고 컴퓨터에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쉽죠. 근데 원래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들, 윈도우를 그대로 복제해서 이 새로 구입한 SSD에 복사하려면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할 때는 기존에 부팅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팅을 해서 이 마이그레이션 툴을 실행해야 됩니다. 컴퓨터라면 기존에 연결된 하드디스크로 부팅하고 이렇게 세컨더리 SAT 포트에 이 SSD를 연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노트북이라면 기존에 부팅되는 하드디스크는 그대로 연결하고 USB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또는 멀티부스트에 세컨더리로 연결해서 이제 부팅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OS나 사용자가 저장한 문서, 사진을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동영상에서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필자의 컴퓨터에는 두 개의 SS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피노콤 SSD는 기존에 사용 중인 윈도우가 설치된 SSD고, 삼성 에보 840은 새로 설치한 SSD입니다. 근데 이 기존에 사용 중인 이 SSD에서 윈도우스 설정 사항들, 그리고 설치한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문서, 그림 파일을 모두 복사해서 이 삼성 SSD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는 이 새로 설치하는 디스크에서 SSD에서 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스는 새로 설치하는 디스크에 설치를 해야 부팅을 할수 있는 거죠. 파일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부팅을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하면 윈도우스 설치 사항들이 그대로 모두 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새로 설치하는 이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하면 엄청 편리한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은 어떤 것을 이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SSD의 제조사가 다르죠. 그래서 삼성 SSD 전용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는데 필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 마이그레이션 툴은 이 원본과 대상 SSD가 모두 삼성 제품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 매크리엄 리플렉트 풀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보일 겁니다. 이 매크리엄 리플렉트 프리 에디션을 클릭한 다음에 다운로드 나우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나우를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리 트라이얼이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일을 추가로 다운로드 한다고 그러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Next. 사용권에 동의하고, Next 버튼, Next. 여기에서는 프리카피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를 클릭합니다. 다음, 다음, 인스톨.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이메일 등록 대화 상자가 보이죠? Do not remind me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자, 피노콤 SSD는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 삼성 에보 제품은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클론 디스 디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디스크를 그대로 복제한다는 거죠. 클론. 자, 클론 디스 디스크를 클릭합니다. 자, 이게 원본인 거죠. 소스. 자, 이것은 대상이죠. 자, 이 select a disk to clone to. 자, 복제하려는 대상 디스크를 선택해라. 이런 뜻이죠. 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삼성 SSD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SSD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이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제 운영체제 그리고 사용자가 저장한 모든 파일들이 복제가 될 겁니다. 이제 디스크 복제 클론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원본 C 드라이브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데이터를 복제한 D 드라이브입니다. 자, 똑같죠? 자, 이제 이 D 드라이브 새로 설치하는 D 드라이브로 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팅을 할때 바이오스에서 이 새로운 장치로 SSD로 부팅 순서를 변경해야겠죠.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